외부 전원 없이도 자가 발전이 가능하며 세탁이 가능한 신개념 디스플레이 모듈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. 해당 기술 개발로 향후 의류 산업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21일 최경철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와 조석호 전남대 의류학과 교수 연구팀은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연구팀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, 웨어러블 전자소자가 아닌 옷감을 직접 기판으로 사용하는 전자소자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에 입는 전자소자가 외부 전원 없이 자가 발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. 기존의 섬유형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는 주로 디스플레이의 소자 구현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뤄졌습니다. 이로 인해 소자를 구동하기 위한 별도의 외부 전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내구성이 부족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로 응용하기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었습니다. 또한 고분자 태양전지와 유기 발광 디스플레이 소자는 수분, 산소 등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해 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봉지막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봉지막 기술은 상온에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그 특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. 이는 비 오는 날이나 세탁 이후에도 동작할 수 있어야 하는 착용형 디스플레이에 사용하기가 힘듭니다.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부 전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고분자 태양 전지와 약간의 밀리와트로도 동작할 수 있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옷감 위에 직접 형성한 후 그 위에 세탁이 가능한 봉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. 전기도 절약하고 실제 착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모듈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. 연구팀은 원자층 증착법과 스핀 코팅을 통해 세탁 후에도 특성 변화 없이 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봉지막 기술을 자가 발전이 가능한 입는 디스플레이 모듈에 적용했습니다. 이 봉지막 기술을 통해 세탁 이후나 3mm 낮은 곡률 반경에서도 웨어러블 전자소자들의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. 연구팀은 일주일마다 세탁 및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주입한 뒤 관찰한 결과 30일 이후 PSC는 초기 대비 98%, OLED는 94%의 특성을 유지함을 확인했습니다. 해당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과 교육부 BK21 지원사업으로 수행됐습니다. 이번 연구 성과로 저자인 정은교 연구원은 BK21 우수인력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됩니다.